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거든요. 네, 그게 맛있는. 아, 그래요? 맛있게 잘 됐어요. 네. 한 번 잡아봐. 오, 맛있어. 맛있지? 정신 번쩍 나. 어머니 엄마가 된장만 푸신 게 아니라 고추장도 푸셨잖아요. 네. 어머님 고추장이 뒷맛이 그러니까 이 냉이국의 끝에 칼칼한 맛이 있다니까 보시라니까 국물 건사 내가 어머님이 아무리 어질고 순하셔도 이 화가 나시면 대단한 분이시라고 그런 거야. 참 봄이 올 때 사실 식욕이 조금 그렇고 뭐 진건한 거 없을까 뭐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속이 한복하지? 사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냉이 된장. 그릇에 물려서 밥이 부드럽고. 아이! 맛있고. 예. 이게 양물밥이거든요, 양물밥. 고로쇠 양물밥. 고로쇠 물. 달라요. 맨밥하고 달라. 고로쇠 약수물에다 저희가 밥을 해봤거든요. 들들하고. 달달하고. 이게 냉이나물. 이게 굉장히 지금. 독특해 보여. 역시. 맛있다. 어머니 참기름하고요. 이렇게 고소할 수 없어요. 맞아. 자, 어머님의 이제 이 짠지. 끈기름 맛이 나는데. 간간한 거는 이거야. 어머니 이거 반찬 없어도 그냥 물에 말아서 이렇게 먹어도 하염없이 밥 먹었어요. 달에 알잖아요. 씹는 게 달에서는 추위향이 나잖아. 달에서 누구 장거리는 깊은 산속 맛이 나. 부침개 해 먹어도 되고 이거 뭐. 네. 역시 갓 나온 햇나물이 생명력. 묵나물을 이런 면에선 치고. 자, 호박 오가리. 보약이네. 보약이다, 보약. 진짜 보약이에요. 이렇게 진국일 수가. 근데 그냥 고소한 맛이 아니고 제 깊은 맛이 나요. 6연타. 어떻게 세븐까지 채울 거야? 아, 맛있네. 이건 좀 참남해야? 달큰한 맛이 나. 맞아, 이게 짜면 안 돼. 그지? 어머니 좀 간이 조금 부족하다 정도가 돼야? 야, 진짜 호박 오가리가 이렇게까지도 품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 이거 완전히 고급 음식. 뭐랄까? 옛날 황실에서 왕이 먹었어. 맞아 맞아. 그런 양념이요. 햇빛이 한번 스침으로 해서 그게 습기가 날아가면서 어덕어덕해지거든. 나중에 다시 먹을 때 뒤집으면 시커매. 뒤집지 말고 그대로 말려야 돼. 아, 뒤집어도 시커매지고 자리 옮겨도 안 되고. 그대로 피지 말린 채 그대로 말리자. 그대로 그대로 와요. 뽀야 뽀야. 말리는데 그 빗방울 하나 떨어지면 또 다 버려야 된다잖아 어머니. 못써. 하나 한번 해라. 해야 돼. 거기다 말면 맛있지. 어머니, 저희들 와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제 한수 배워갔는데 어머니 소감은 어떠셨어요? 후손 떠니까. 고마워. 그러세요? 네. 뭐가 고마우세요, 어머니? 오래 산 게 네. 이렇게 좋은 걸도 보고. 아! 행복한. 행복한. 그 소리. 오빠나, 수연아. 네. 밥상 치워! 밥상 치워!